예, 안녕하십니까. 정우성을 꿈꿨던 남자. 주류 문화 칼럼니스트 명우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주류 문화 칼럼니스트. 네. 그리고 또 전통주 갤러리 부관장. 네. 아주 묘한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네. 술과 관련된 어떤 그 일을 하시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어떤 겁니까? 일단은 술을 얼마나 많이 드세요?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네네네. 어떤 술이 제일 맛있어요? 질문 주시는데 어떤 술이 제일 맛있냐는 질문 주셨을 때는 실은 상황마다 다 달라요. 내가 데이트할 때 마시고 싶은 술이 있고 오래된 친구와 함께 옛 추억을 나누고 싶을 때 마시고 싶은 술이 있고 그리고 혼술할 때 마시고 싶은 술이 있고 다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감히 뭐라고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입니까? 라고 늘 여쭤봐요. 그 술 맛을 제대로 알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저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지역의 술이 뭔지 찾아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동네 술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 언제부터 만들어졌어요? 어떤 농산물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게 그 지역과 내가 소통이 되면서 그 술이 가진 본질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와 그 뮤지컬 배우 박건영 씨가 같이 전통주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천연균으로 빚은 이 안동 소주 같은 경우에는 맛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마치 우리 엄마한테 맞는 것 같다. 엄마는 그냥 때리잖아요. 그냥 풀릴 때까지 마구 때리잖아요. 근데 배양한 균 갖고 술을 빚는 경우에는 맛이 어떤 맛이 날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버지한테 맞는 것 같다. 네, 너 세대만 맞자. 그렇게 또 맛 표현 하시는데 어우 제가 듣고 굉장히 놀랐고 오히려 많이 배우고 싶더라고요. 네. 오늘 여러분 말고도 또 술 하면은 빠질 수 없는 철수 형의 분들이 오셔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술에 관한 어떤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시죠? 한 번은 제가 이제 친구 집에 놀러를 갔는데 그날이 마침 이제 부모님들이 다 집을 비우신 그런 날이에요. 그 친구 아버지가 굉장히 애주가셨거든요. 그래서 집 한 켠이 전부 술로 인테리어를 쫙 해놓으셨는데 그 중에 50년대 청룡 산삼주가 있더라고요. 마셔야죠. 지내칠 수 없죠. 네. 특이하니까 한번 향이나 한번 맡아봐야겠다 하고 딱 열었는데 산삼 향이 빨리 먹어줘. 이건 약이야. 먹어야 돼. 그치, 약이지. 그거. 네. 그래서 홀쩍홀쩍 한 잔씩 마시기 시작했는데 이게 술 취한 거예요. 열이 나면서 심장이 둥둥둥둥 터질 것 같고 막 그래갖고 그날도 막 미친 듯이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무가 없으면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예, 저는 이제 클럽을 좀 많이 돌잖아요. 제가 이제 막 그 전 세계 클럽을 다 다녔는데 그러다 이제 뭐 스페인 이비자까지 갔었는데 여러분들 그 아르망 혹시 아시나요? 아르망. 아우 뭐 정말 전 세계에서 비싸. 가장 비싼 샴페인입니다. 그거를 이비자에서 제가 한 병 주웠어요, 빈병을. 빈병을 주워가지고, 예, 빈병을 주워가지고, 거기다가 싼 샴페인을 부어가지고, 들고 다녔더니, 뭐 좀만 지나니까 저기 가면 뭐, 이거 외국인들, 헌수영! 막, 그 한 잔 주고, 뭐, 완전 영웅이 됐던, 예. 아니 근데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게 네. 저희 아버지가 드시는 비싼 양주 뭔지 요렇게, 압니다. 예. 항아리 모양으로 된 거. 예, 예. 그것도 뭐 파란색 요런 거. 뭔지 알죠. 딱 이렇게 남았는데 예. 저희 지금 남편이랑 이제 연애할 때 그 남은 거를 아빠 안 계실 때 먹은 거예요. 근데 이제 먹고 나면 이렇게 상황 판단이 되잖아요. 아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양주를 거기다 그만큼을 부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게 정말 티가 안 날까 해서 먹어봤더니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그거를 모르시고 예, 다 먹고 심지어 그 다음날 머리도 안 아파. 기분 다시 좋아. 병이 중요해. 병이 중요해. 병이 엄청 중요해. 그리고 안 되니까. 예. 술에 대한 지식도 해박하지만은 주량 또한 만만치가 않으신 분입니다. 소주가 10병이라고 합니다. 주량이. 술신, 술왕. 술에 대한 일화가 너무나 많을 것 같아요. 아 너무 많아요.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한 번씩 다 있고 어떤 술들이 저한테도 있었는지 말씀하실 때마다 한 가지씩 다 생각들이 나는데 방송 때문에 한 달 정도 이제 브라질에 여행을 할 때였는데 그 브라질의 국민 보드카라고 하는 그 까이피리냐라는 그게 라임과 설탕과
이렇게 간 얼음과 보드카를 섞어서 마시는데 보드카는 굉장히 세잖아요. 막 50도 막 이렇게 되는 보드카인데 달고 너무 맛있는데 취하기엔 또 너무 화끈하게 잘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게 마셨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너무 그냥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친구가 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 생각나서 술이 정말 좋은 역할을 했을 때는 술은 만국 공통어 같아요. 맞아요. 네. 모두를 친구로 만들고요.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시고 굉장히 공감 가는 말씀이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네.